소프트맥스 클래스파이어는 이제 로그 함수를 이용한 겁니다. 이 값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 동일하죠. 3.2, 5.1, -1.7이고 이것을 익스포넨셜 해서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노멀라이즈 해줬죠. 노멀라이즈 해주니까 합이 1이 되는 확률 분포가 나오고 이 확률 값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가지고 로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로스의 최소값은 당연히 제로죠. 뭘 하든 제로인데 이 수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확률이 캐시 1이 나오고 나머지 제로가 제로가 나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 1을 하면 제로죠. 따라서 로스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제로이고 그리고 최대값은 무한대입니다. 이게 제로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제로는 무한대의 값을 가지게 되죠. 이건 SVM 스포트 벡터 머신과 같습니다. 스포트 벡터 머신의 경우에도 로스는 제로에서 무한대 사이죠. 트루 값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정확히 맞추면 제로가 되고 완벽하게 맞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추면 로스는 제로. 좀 약간 덜 완벽하게 맞추게 되면 제로보다 큰 값. 아주 뭐 끝도 없이 틀리게 되면 무한대의 로스 값을 가지게 되는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이 이 문제이고 첫 번째 Q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W가 전부 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 처음 시작할 때 그렇다고 하면은 로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이게 다 1이 될 거고 따라서 제로가 될 거고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로 다 확률이 나눠지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로그 함수 관련인데 그건 수학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4월 11일 2017년이잖아요. 근데 2017년 7월경에 이 수학적으로 이게 도출되는 과정들을 다 정리한 강의가 오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은 그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등장하는 수학 공식들을 다 설명하는 별도의 강좌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게 W값이고 X고 바이어스가 이렇다고 할 때 힌지 로스, SVM이죠. 힌지 로스라는 용어도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쓰입니다. 힌지 로스라 그러면 SVM을 말한다. 이렇게만 그냥 완전 일치하진 않는데 일치한 개념은 아닌데 둘이 항상 거의 항상 같이 따라다니니까 힌지 로스 이렇게 하면 아 SVM을 또 부르는구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러면은 물론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소프트맥스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 소프트맥스를 또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1.5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맥스가 나왔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익스포넨셜 노멀라이즈 해서 0.63, 0.353이 하면은 마이너스 로그가 0.353, 0.452가 되는 거죠. 로스 값입니다. 둘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0. 이걸 하느냐 하면은 yi가 2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